세척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콜리플라워를 뒤집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두면 쟤네들이 살짝 이렇게 문을 열어요. 그래서 조 사이에 들어있는 부수물들이 나오거든요. 아~ 넉넉하게 30분 이상 담가놓고 흔드시면 쫙 바르고 흐르는 말에 자, 세척이 다 됐고 살짝 찔 건데 물은 찌듯이 딱 구울 거야, 처음엔. 익혀야 되니까 일단은 센 불로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약불로 줄이면 돼.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아. 약불로 쪄준다. 아, 맛있겠다. 한번 찔러나 보아야겠다. 딱 적당히 익은 거야. 훅 들어가네. 근데 너무 많이 이때 익히시면 안 돼요. 데친다 느낌으로? 약간 그냥 데친다. 이제 굽기 시작할 거야. 여기를 버터를 바로 넣는 거야. 아, 향을 싹 입히는구나. 이렇게. 이런 그냥 소금을 해도 되고 만약에 트러플 소금이 있다. 이런 거 분위기가 확 올라가죠. 이런 거 나눠 올라가요. 품격이 확 올라갑니다. 잘 보면서 돌려주면서 일단은 얘를 이제 또 안 익은 방향들을 아니 무슨 부케 같아요, 부케. 오, 부케. 소스를 버터 넣고 어느 정도 버터 고춧가루 들어가네요, 거의. 양파가 많이 들어가네요. 네. 마늘 넣고요. 신혼이라서 얼마나 좋을까? 좋을 때지. 좋을 때 잘 즐겨야지.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. 네. 신혼 때 생각하는구나. 우리 신혼 때도 좋았는데.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우유를 넣어요. 아, 맛있겠다. 150. 150. 휘핑크림은? 휘핑크림도? 휘핑크림을 넣는구나. 저는 이상하게 생크림보다는 휘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블루치즈를. 블루치즈는 약간 이제 고르곤졸라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고르곤졸라? 콜리플라워 자체가 좀 심심한 맛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좀 강한 치즈로 이제 넣는 거예요. 그럼 조화가. 덮어주는 네. 꾸덕한 식감이 있을 때까지 졸여주는 게 맛있다. 근데 꾸덕꾸덕 해졌을 무렵 나는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. 뭘 넣어요? 얘가 뭐죠? 올리고당. 올리고당 넣으셔도 되고 아가베 시럽 넣으셔도 되고 꿀도 됩니다. 아, 꿀 돼요. 네, 꿀 됩니다. 꿀 됩니다. 맛을 한번 봐볼까? 됐다. 근데 너무 꾸덕할 때까지 안 끓이셔도 돼요.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서 꾸덕해지니까. 저 소스는 좀 만능이겠는데요? 고기 네. 찍어 먹어도 맛있을 네. 것 같아요. 왠지. 스테이크, 안심 스테이크 같은 거 찍어 네.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콜리플라워를 통으로? 진짜 예쁘다. 자몽! 착즙하나? 기분상. 그냥 색깔이 워낙 기분상. 그냥 하나도 안 놓치셔. 뭐야? 토치. 토치로 쏘는 이유는 불 같은 밤을 보내려는. 그렇죠. 그렇죠. 아, 복순 씨 불쇼 대단합니다. 공이 되게 있어 보여. 이 불향과 그리고 플레이팅이 좀 더 예뻐지기 때문에 이 토치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? 맛있겠다.
자, 그다음에 블루 소스를 이렇게 흐를 때쯤 부어주고 먹을 때쯤 꾸덕하게 먹는 거. 이렇게 돌려서. 시트러스를 약간. 내가 개인적으로 핑크 페퍼를 참 좋아하는데. 아, 너무 멋있다. 너무